너가 만약에 물을 빼면은 우리 면민들은 수문 밑에 가 있을 테니까 물 빼라. 1조 1000억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투자해가지고 일명 말한다고 물 받기 위해 다라이를 샀는데 그 다라이를 지금 와서 깨자 이러면은 큰 자산 아닙니까? 댐이죠. 우리가 지금 후세에 남겨줄 수 있는 큰 자산인데 그래서 그만큼 큰 돈을 들였는 자산을 가지고 함부로 20명 정도가 좌지우지한다는 거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영주댐 방류 반대 결의문. 영주시의 각급 사회단체를 대표하여 모인 영주댐 수호 추진위원회는 영주댐 방류를 결사 반대한다. 영주댐은 2016년 10월 준공식을 하고도 3년이 지나도록 담수를 하지 못하다가 영주 시민들의 요구로 2019년에야 겨우 담수를 시작하였다. 지난 여름 강우로 인해 이제 댐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이 시점에 다시 댐을 방류하여 완전히 바다까지 드러날 정도로 대절이라고 하는데 부분함을 금치 못한다. 영주댐은 낙동강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 용수 확보와 이상구에 대비한 홍수 피해 경감 및 경북 북부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2009년 착공하여 총 사업비 1조 103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시민들의 한결같은 담수 요청으로 인해 겨우 담수가 이루어지고 발전 테스트까지 하였다. 특히 그동안의 담수로 인해 이미 마무리된 M 주변 일주 순환도로 수변 공간을 활용한 용마루 공원, 오토 캠핑장, 용열 폭포 등의 영주댐 주변 자연 경관과 어울려져 코로나로 지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힐링 코스로 각광받고 있으며 지금도 전통문화 체험단지 복합 어드벤처 타워, 스포츠 캠프 렉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댐 건설도 일래 주변의 농경지가 매몰되고 이웃과 함께하던 사무터전을 잃어버려야만 했던 지역 주민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영주댐이 정상화되어 지역 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부석사 소수소문과 무선마을을 연결하는 영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설된 영주댐을 시민들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채방류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민 대표로 구성된 본 영주댐 수호 추진위원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주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담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영댐 방류를 즉각 중지하라. 둘째, 영주댐과 관련한 재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셋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운 댐과 주변 지역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영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7일 영주댐 수호 추진위원회 위원 일동. 방류계획 결사 반대 성명서. 11만 영주 시민의 민의를 저버린 영주댐 방류계획에 결사 반대한다. 이번 여름
40일 가까이 지속된 장마로 영주 댐은 준공 이후 최대 담수량에 육박하는 저수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자 최근 영주 댐 협의체는 이번 담수가 방류를 전제로 한 시험 담수였고 이제 방류를 실시하여 자연 하천 상태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담수 유지로 영주댐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일방적 주장이다. 영주댐 건설은 낙동강 수질 개선, 각종 용수 확보 및 홍수 피해 경감 등의 목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추진 여부를 검토해 온 물관리 종합 대책의 일환이었다. 일각에서 폄훼하는 것처럼 결코 4대강 사업을 위해 급조된 시설이 아니다. 또 이번 담수를 통해 그간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댐의 안전성은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었고 홍수 조절 능력 역시 입증되었다. 녹조 발생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음 감소 등 장기적 환경 정책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이를 이유로 1조 1천억 원의 국가 투자 시설 영주댐을 다시 방류하여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영주댐은 건설 당시부터 주변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우리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순환도로, 물문화관, 오토캠핑장, 용마루 수변공원 등 많은 인프라가 조성되었음에도 댐의 본령인 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그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영주댐에는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던 지역 주민의 희생이 담겨 있다. 11만 영주 시민은 담수 유지를 시발점으로 영주댐이 지역의 기관시설이자 관광자원으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 영주시의회 의원들은 영주댐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경부는 영주댐 운영에 있어 영주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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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환경부는 지역 민심을 외면한 방류 주장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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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환경부는 영주 시민의 기대와 희망에 부응하여 영주댐 방류 계획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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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17일 영주시의회 의원 일동.